이 아들이 그리웠던 면이 있었으면 반대로 죽이고 싶은 마음, 막내 새끼가 아닌 거, 괘씸하는 네가 감히, 막 이런 사연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어. 꽃님, 우리 신도님들, 시청자분들, 이거 오늘 콘텐츠 질문 상당히 참신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평소에 친하든 친하지 않았든 왕래가 있었든 없었든 네. 왜그 망자가 계속 꿈에 연타로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하루걸러 나타나든 꿈에 계속 보일 때는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새겨서 우리가 이제 해몽을 해야 되고 꿈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울면서 나타났다, 웃으면서 나타났다, 나를 야단친다, 나를 때린다, 뭐, 나한테 뭐라고 막 우리 집에 와서 거실에서 뭐, 누워서 잔다, 뭐, 이런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꿈속에서 그 모습을 잘 묘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표정. 두 번째 대화를 했으면 대화의 내용. 세 번째 깽판을 쳤냐, 어쨌냐, 아니면 얘기만 하고 나갔냐, 주로 누웠냐. 그래서 꿈에서 보여지는 그 망자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저 같은 선생님들하고 꿈해몽을 하면 거기에 답이 있고, 이거는 이제 FM대로의 답변이야. 이제 매뉴얼대로의 답변을 드린 거면. 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꿈에 보여. 표정이 어떤가 보세요. 안쓰럽고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그 애틋한 표정으로 계속 추리하게 아팠던 모습. 살아생전에 마지막에 뭐 암에 걸리고 뭐 되게 병들어서 지병이 있으셨던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계속 나한테 뭔가를 애원하듯 애절한 눈빛을 보낼 때는 아버님의 한이 안 풀린 거예요. 나한테 애정이 있고 잊지를 못하고 마음에 끈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되면서 한도 분리가 돼서 그 원혼으로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백으로 돌아가서 하늘로 하천, 중천, 상천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이승의 가족들한테 남겨진 게 있기 때문에 못 떠나고, 또 다른 경우는 분노가 안 가라앉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한테 평소에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된 거야. 이 아들이 그리웠던 면이 있었으면 반대로 죽이고 싶은 마음, 막내 새끼가 아닌 거, 괘씸하는, 네가 감히 막 이런 사연도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꿈속에 계속 나타날 때는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원을 풀어달라, 길 갈라달라, 사식구제를 해달라, 뭐 진옥에 길 갈라서 나를 내 한을 좀 풀어주고 나 두려우니까 나를 하늘로 돌려보내달라, 기타 등등의 부탁의 어린 유언 같은 것이 살아생전에 정식 유언을 못했기 때문에 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님들, 내가 스스로 해몽할 만큼의 지식이 없다면 그냥 상담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해결 방식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선몽에 대한 바른 해몽으로 올바른 선택을 추구합시다. 사랑합니다.